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타파 30회 31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법정지상권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 소유이다. 개업공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 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소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에 보면 Y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되죠? Y건물에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췄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예, 민법 내용이죠. 맞습니다. 민법 366조는 강행 규정이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니은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Y 건물을 충족하더라도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예를 들면 견고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었다면 목조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종전 견고한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존속 기간, 공작물 5년이죠. 구 건물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증축, 제가 지금 충족이라고 했는데 증축이죠. 증축했다면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이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다 옳은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Y 건물을 취득 시 Y 건물을 위해서 X 대지에 대한 임차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포기한 것은 아니다 했는데, 임차권을 체결했다는 거는 자기가 월세를 주겠다는 거는 지금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대지 소유자가 Y 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지료를 지급해야 되죠. 청구하면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민법에서는 민법 366조, 그 다음에 관습법,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해서 관습법, 민법 305조 이렇게 법정지상권 5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민법 366조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자, 해설이 길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보시고요. 자,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증정신청사항이 아닌 것,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증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14번에 있죠. 증정신청사항 14번에 있는데 주지사 종목 이렇게 기억했죠. 프린트 14번 주지사 종목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개업공개사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건축물의 종류, 그리고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은 증정이 가능한데요. 증정 불가능한 게 토지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는 증정이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 증정 불가능하고요.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증정이 불가능합니다. 증정신청서라는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쟁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정쟁 가능하므로 전자문서는 불가능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정쟁이 불가능한 거. 답 2번이네요. 개업공개사의 성명, 주소는 정쟁이 불가능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3년에 한번 정도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정거, 오타를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하고요.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게 5가지,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거 8가지가 있죠. 3년에 한번 정도 출제되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정정 신청 가능한 거, 주지사 종목, 이렇게 5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33번 문제입니다. 33번. 법원은 X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 매각 가격을 1억으로 정하였다. 아, 최저 매각각 1억, 최저 매각각 1억이고요. 기립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 갑에게 개업공개사가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옳은 것인데요. 먼저 1번은 갑이 1억 2천만 원에 매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1,200만 원 보증금을 내야 된다. 예,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따라서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라고 했으니까 1,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법원은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을 하게 해야 한다 했는데 1등한 2명만 추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도 또 동점자가 나오면 그때는 추첨을 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처음부터 추첨을 합니다. 3번,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을 하는 경우 전의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게 할수 있다. 못 미치는 가격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동점자 1억 둘이 동점자 나오는데 둘이 담합해가지고 우리 8천만 원씩 적어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전에 써낸 가격보다는 더 높게 적어내야 됩니다. 동점자가 나와서 추가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자, 다음은 4번입니다.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어야 한다. 예, 이게 답이네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을 할수 있습니다. 왜 2등을 하느냐면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면 2등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경매 절차를 종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순위 매수 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억 5천만 원 써내가지고 보증금 1억만 내놓고요. 나머지 1억 4천을 안 내면 2등한테 1억 4천에 팔아도 1등이 써낸 금액, 즉 보증금 1,000만 원은 안 돌려주니까 그 1,000만 원하고 1억 4천하고 합하면 1등에게 1억 5천에 판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어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즉시 안 됩니다. 즉,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돈다낼 때까지는 돌려달라고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돈다안 내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수 기회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등, 1등 한 사람 빼고 3등부터는 다 돌려주버려죠.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묶여 있다고요, 한달 정도. 그리고 실제 좋은 물건은 기회가 돌아오지 않고요. 거의
근리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안 좋은 물건만 기회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